네, 안녕하십니까. 게임 소드입니다. 저희 이번에는 레스트 맵 폭파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폴 온라인 테크니컬 테스트에서 시작을 하고요. 레스트 폭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찍었는데 오디오 문제 때문에 못 찍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모드가 4개인데 2개씩 짝지어가지고 랜덤으로 돌리기 때문에 레스트 폭파 모드가 하는 게 힘드네요. 무치. 운이 좀 따라줘야지 할 수 있는 맵인 것 같습니다. 뱅가드 선택을 하고요. 폭파 모드가 되게 특이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가 최후의 타이탄 모드처럼 타이탄으로 시작을 하고 그 후에 그 후에 파일럿 대 파일럿끼리 싸움으로 A랑 B, A 건물 B 건물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설치는 타이탄으로 하는게 아니라 파일럿으로 설치를 하고요. 되게 특이하죠? 이쪽에 설치를 했네요. 원래 B쪽에 설치해야지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군이 항상 많은 쪽에다 설치를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상대가, 그러니까 아군 타이탄이 점령을 해버리면은 아군 타이탄도 자동을 할 때 공격을 해요. 파일럿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파일럿을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아니 또 관전인데 이거는 또 이렇게 보여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분이 잘 하시긴 하네요. 별로 뭐 말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기고. 설치를 하는 쪽으로 시작할 때는 오른쪽 아니면 가운데를 가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왼쪽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A 쪽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죽기 때문에.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포탈 보고 라곤도 되죠. 이런 식으로 때리면은 포탑을 안정적으로 부술 수 있어요. 데미지 입지도 않고 쉴드는 하나도 안 꺼였죠. 자기 미사일로 터져준 센스. 추락 한 명 하고요. 네. 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빼고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A에 설치해도 되죠? 아유, 왜 타는지 모르겠는데. 아, 설치를 했구나. 설치를 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구나. 딱히 뭐. 비를 설치하지 왜 A를 설치. 어이구, 이렇게 실드 까지면 안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돼요. 여긴 또 특히나 안좋은 자리여가지고 바로 스폰 킬 당할 수 있어가지고.
살짝 폭. 오, 회색 폭할 때는 자기고, 아, 자기도 죽네요. 네. 특이하네요. 피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피 없을 때 C를 누르면 안 되고 상대방이 피 없을 때 C를 눌러야지만 이렇게 저게 처형 모션이 나와요. 철을 왜 아무도 안 하지? 설치를 왜 아무도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설치하러 비에 왔네요. 뭐 잘 하고 있네요. 어, 따로 뭐 이쪽 길이 되게 중요해요. 저기니까 지금 제이크님 앞에 있는 저 길, 가운데 길. 이 길이 수비팀 할 때도 되게 많이 쓰이고 공격팀 할 때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 길 안 가면 되게 위험해져요. 나중에 수비팀이 됐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입으면 주위에 있는 아군 적군 모두 다 데미지 입으니까 어쩔 수 없죠. 네. 피해야죠. 네, 폭파 해체는 4초 걸려요. 4초인가 5초 정도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있다가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빠져나올 때 데미지를 입어요. 그러니까 그때 빠져나오면 늦어요. 한 10초 15초쯤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 또 해제할 수 있으니까 되게 또 조심하셔야 되고. 바로 뒤쪽 길인데요, 이쪽 길 되게 중요해요. 이쪽 길로 가셔야지만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막을 수 있기도 하고 상대방의 진영을 흔들 수도 있기도 하고.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빠지죠. 상대방이 저기에 있는 걸 확인했으면은 이쪽으로 빨리 이동해가지고 상대방을 역으로 노려야 되죠. 아니면 여기 뒤에서 40mm 캐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뒤에서 저격하셔도 돼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싸먹는 거예요. 감싸먹는 거예요. 착착 이강 바라다. 예.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가운데 저쪽에서 한 명이 나왔죠. 이렇게 계속해서 때리시면 되고요. 착! 착! 이거나 받아라. 이제 타이탄은 없어졌고 이것들만 하면 되죠. 근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가지고 있네요. 두 명씩이나. 설치를 비에다가 했네요. 비 해제로 가야죠.
착. 이렇게 해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파일럿 플레이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레이저를 쓰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남은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워렉 같은 건데 약간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확실하게 어디인지 아니까 쏘기 되게 편하죠. 그러니까 꼭 한번 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플레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